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3년 9월 6일 실시되었던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영역 18번부터 45번까지 해설 강의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제 이름은 다니엘 해밀턴이고 저는 테크빌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우리 학교 앞에서 큰 도로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 정리를 도와주실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시간은 등교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교통안전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info@techbill.ed로 저희에게 원하시는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해밀턴 드림. 이 글 18번의 출제 의도는 목적 파악입니다. 다음 달에 학교 앞에서 큰 도로 공사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정리를 도울 학부모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교통 안전 봉사 참여를 요청하려고 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낸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미드타운으로 가는 당일치기 여행은 그곳으로 가는 도로가 폭설로 막혀 취소되었다. 나한테 운이 따르지 않는군. 미드타운 관광이 내가 이 여행을 신청한 이유였는데 라고 낸시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즐길 수 없을 온갖 흥미로운 명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뉴스입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에 있는 플랜드 동물원에 갈 겁니다. 곧 로비에서 모일 겁니다. 그건 그녀의 여행 가이드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서둘러 외투를 입기 시작했다. 플랜드 동물원이라고? 그건 내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잖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라고 낸시는 소리쳤다. 이 글 19번의 출제 의도는 신경 변화 파악입니다. 미드타운으로 가는 당일치기 여행이 취소되어 실망하고 있다가 여행 가이드가 플랜드 동물원에 갈 거라고 하자 행운이 찾아왔다고 소리쳤다는 내용이므로 낸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실망 안에서 신이 난 디서포인티드에서 익사이티드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는 것과 같지 않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신감 구축의 핵심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존재하도록 기꺼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면 기분이 좋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고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는 곳으로만 간다면 그런 경우 자신감은 그 이상으로 절대 확장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일만 한다면 새롭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필연적으로 취약성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한동안 자신감 없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감이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꺼이 자신감 없이 지낼 때이다. 우리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미지의 것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자신감을 쌓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용기이다. 이 글 20번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파악입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큰 오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는 곳에만 간다면 자신감은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으므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미지의 것과 어울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미추친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금도금은 예상되는 결과를 불필요하게 향상하는 것, 즉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하지 않으며 목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특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도금은 특히 프로젝트 팀원들에 대해서 흥미로운데, 이는 전문적인 요소가 뚜렷한 프로젝트, 다시 말해 검증된 경험과 폭넓은 전문적 자율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종종 프로젝트를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테스트하고 강화할 기회로 여긴다. 따라서 선의의 금도금에 참여하려는 유혹, 즉 전문가를 만족시키지만 고객의 요청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동시에 프로젝트에서 귀중한 자원을 없애는 더 많은 또는 더 높은 품질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유혹이 있다. 속담에 있듯이 최고는 좋음의 적이다. 이글 21번의 출제 의도는 함축 의미추론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금도금은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종종 프로젝트를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테스트하고 강화할 기회로 여겨 전문가는 만족하나 고객의 요청에 가치를 더하지는 않으며 귀중한 자원도 없앤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밑주신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오로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성과의 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aising work equality only to prove oneself is not desirable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문화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관습, 신념, 언어 중 일부를 유지하는 부분 동화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대개 이민자가 이주하는 커뮤니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많은 유럽인이 19세기와 20세기의 첫 두 차례의 이민 물결 동안 배제와 빈곤을 경험했다. 결국 이 이민자들은 계몽과 다양성 수용을 포함한 중대한 변화로 이 나라를 탈바꿈시켰다. 그러나 유색 인종들은 계속 받아들여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듭 말하자면 어려운 과제는 다른 문화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리 머지않아 이민자들이 우리 사이에서 더는 이방인이 아닐 것이다. 이글 22번의 출제 의도는 요지 파악입니다.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아직도 유색인종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문화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적 음악 라디오 방송의 주된 목적은 청취자를 광고주와 후원자 집단에 인도하는 것이다. 상업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청취자는 가능한 한 대규모여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또는 심리통계학적 개요, 구매력, 관심 수준, 만족도, 주목의 질, 또는 정서 상태 같은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집단으로 모인 정치자의 크기는 음악 라디오가 수익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하는 방송 진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방송 진행자는 인기 있는 음악
또는 적어도 청취자가 라디오를 끄거나 방송국을 바꾸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기는 음악을 틀어 청취자의 규모를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청취자 보유는 많은 음악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 경영진의 유일한 핵심 가치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핵심 가치이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모험 회피는 흔히 성공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제작자를 구분짓는다. 방송 목록은 한정되고 흔히 매우 적다. 이 글 23번의 출제 의도는 주제 추론입니다. 상업적 음악 라디오 방송의 주된 목적이 대규모 청취자를 광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므로 방송업자는 청취자 보유를 핵심 가치로 삼아서 인기 있는 음악이나 청취자를 유지하는 음악을 방송하게 되고 방송 목록은 한정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음악 라디오 사업에 대규모 청취자를 끌어들이려는 시도의 결과 Outcome of Music Radio Business is Attempt to Attract Large Audiences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웹 이전의 신문 기록 보관소는 주로 전문적 연구원과 언론학과 학생의 곰팡내나는 영역이었다. 저널리즘은 당연히 최신에 관한 것이었다. 자료 보관소의 일반적 접근 가능성은 더 오래된 기사가 이제는 자주 더 최신 기사의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인용되면서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을 크게 늘리게 되었다. 뉴스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이슈에 관해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관련하여 이 새로운 출발은 온라인 뉴스 소비자가 인쇄물 소비자에게는 명백하지 않았던 또는 심지어 가능하지 않았던 이 뉴스의 기저 이슈와 맥락에 관여할 준비로 이해될 수 있다. 온라인 뉴스에 떠오르는 특성 중 하나는 부분적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깊이로 결정되는데 뉴스 기사가 수명이 짧고 연결성이 없는 미디어 구경거리가 아니라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의 분명한 결과로 이해될 가능성인 듯 보인다. 이 글 24번의 출제 의도는 제목 추론입니다.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웹자료 보관소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오래된 기사가 최신 기사의 맥락 제공을 위해 인용되어 더 오래 유통되게 되었고 뉴스 소비자는 최신 뉴스의 기저 이슈와 맥락을 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웹 기반 저널리즘 더 오래 지속되고 맥락상 더 넓다. Web based journalism lasting longer and contextually wider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는 미국 내 다섯 인종, 민족 집단의 18세에서 24세 사람들의 2011년, 2016년, 그리고 2021년 대학 등록률을 보여준다. 다섯 집단 중에서 아시아인은 표에 열거된 연도마다 50%를 넘는 가장 높은 대학 등록률을 보였다. 백인은 3년 내내 모든 집단 중에서 대학 등록률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21년에 그 비율은 40% 아래로 떨어졌다. 흑인과 히스패닉 모두 2011년과 2021년에 대학 등록률이 35%보다 높았지만 40%보다 낮았다. 표에 나타난 연도 중 2016년은 히스패닉의 대학 등록률이 흑인의 등록률보다 높았던 유일한 해였다. 매년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은 가장 낮은 대학 등록률을 보여주었다. 이 글 25번의 출제 의도는 표 내용 일치 파악입니다. 2021년 히스패닉의 대학 등록률은 33%로 35%를 넘지 않았으므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찰스 로젠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거장 피아니스트이자 저명한 작가인 찰스 로젠은 1927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로젠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주목할 만한 재능을 보였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1951년 로젠은 뉴욕에서 피아노 데뷔도 했고 첫 음반에 녹음도 했다. 열렬한 찬사 속에 그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독재회와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출연했다.
로젠의 연주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작곡사들 중 일부에게 감명을 줬고 그들은 로젠에게 자기들의 곡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젠은 또한 널리 칭송받는 많은 음악 저서의 저자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The Classical Style은 1971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이듬해 US National Book Award를 수상했다. 이 저작은 1997년에 증보판으로 재판되었고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폭넓게 글쓰기를 하면서 로젠은 2012년 사망할 때까지 여생 동안 피아니스트로서 공연을 계속했다. 이 글 26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폭넓게 글쓰기를 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피아니스트로서 공연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피아니스트 활동을 중단하고 글쓰기에 매진하였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브러시우드 내셔널파크 투어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시우드 국립공원 투어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원봉사 안내자와 함께 무료 공원 산책을 즐기며 숲의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를 감상하십시오. 세부정보. 3월부터 11월까지 평일에 운영함. 1시간 동안 길을 따라 편안하게 걷기 3km. 가이드당 15명 내지 20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등록. QR코드를 스캔하여 투어에 신청하십시오. 참고사항. 각 참가자에게 물이 한 병씩 제공될 것입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어른과 동행해야 합니다. 날씨로 인해 투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브러시우드 투어 at parks.org로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 글 27번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평일에 운영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주말에 진행된다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WGHS 지오그래피 포토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GHS 지리사진대회. 여러분이 올해 내내 기다려온 행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우드게이트 고등학교의 제10회 연례 지리사진대회에 참가하십시오. 지침. 참가자는 우리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품작은 1인당 사진 한 장으로 제한됩니다. 파일 용량은 50MB보다 더 크면 안 됩니다. 제출. 10월 2일에서 10월 8일까지. 이메일 geography@woodgate.edu. 투표. 10월 11일에서 10월 13일까지. 학교 웹사이트 https://www.woodgate.edu. 전시.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메인 로비. 참고사항. 학생들이 선정한 상위 10개의 사진이 전시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지리 교사실을 방문하십시오. 이 글 28번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학생들이 선정한 상위 10개의 사진이 전시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학생들이 선정한 사진들이 전시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자원으로 보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생리기능을 용기라는 생명작용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위협을 도전으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압박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도울 수 있다. 불안감의 경우에서처럼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도움이 되는 것, 즉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자신감, 그리고 더 기꺼이 행동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스트레스의 징후를 알아차릴 때마다 이 전략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몸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여러분의 몸에서 긴장을 감지한다면 스트레스 반응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힘을 이용할 기회를 준다는 점을 상기하라. 손바닥에 땀이 나는가? 첫 데이트에 나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즉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있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난다. 이 글 29번의 출제 의도는 문법성 판단입니다. 3번 when이 끄는 부사절 다음에 주절이 이어지는데 realizing 뒤에 다른 수로 동사가 없으므로
명령문이 주절이 될 수 있도록 realizing을 realize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진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소의 가치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1700년대까지 직물 생산은 지리적으로 특정한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섬유, 예를 들면 면, 양모, 실크, 아마섬유를 사용하는 수작업 공정이었다. 지역 간 무역은 이러한 섬유들과 그 섬유들로 만들어진 관련 직물의 가용성을 증가시켰다. 1차 산업혁명과 그 뒤에 이어진 제조 섬유에서의 기술 발달은 섬유와 직물이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가시켰다.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관련 없이 직물들과 직물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소비자와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 간의 단절,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상실, 그리고 제품 창조에 필요한 인간과 천연 자원에 연관된 경시에 반박했다? 경시를 초래했다. 따라서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회사와 소비자를 특정 장소의 사람과 지리, 문화와 다시 연결한다. 이 글 30번의 출제 의도는 어휘의 적절성 파악입니다. 1차 산업혁명과 제조 섬유 기술의 발달로 섬유와 직물이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자 소비자는 더 이상 그러한 섬유나 직물이 어디서 왔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 과정 이해,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나 생산자의 노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맥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에 countered, 반박했다를 resulted인, 초래했다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4번 privatization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절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은 건축붐과 중심도시에서 새로운 교외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부추겼다. 교외지역은 자동차에 훨씬 더 많이 의존했고 대중교통에 대한 주된 의존에서 차가형으로의 전환을 알렸다. 이것은 곧 더 나은 고속도로와 초고속도로의 건설과 대중교통의 감소, 심지어 쇠퇴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함께 여가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더 많은 사람이 내부 공간은 더 넓어지고 외부 정원은 더 아름다운 자신의 집을 소유함에 따라 그들의 휴양과 여가 시간은 점점 더 집이나 기껏해야 이웃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한 여가의 한 가지 주요 활동은 TV를 시청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영화를 보기 위해 전차를 타고 극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고 유사한 오락물이 텔레비전을 통해 무료로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글 31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주거지옥이 도심에서 교외지역으로 이동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집을 소유하면서 여가나 오락을 즐기는 양상도 집에서 누리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4번 사유와 프라이버타이제이션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만들고 공유한다. 어려운 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령 예시, 스케치 대신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사진에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에 관련 단어를 태그하는 태그 시스템을 시도하고 만들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간단한데 이미지 분류와 개체 감지 방법을 적용하고 출력된 단어로 이미지를 태그한다. 자, 일단 32번에 들어갈 빈칸 정답은 2번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태그는 이미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태그는 이것을 포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거리에 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고양이
거리, 쓰레기통, 물고기 뼈에 개체 범주로 대거하는 것은 그 고양이가 거리에 있는 열린 쓰레기통에서 물고기 뼈를 빼내고 있다는 정보를 빠뜨리게 된다. 이 글 32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고양이의 사진을 거리, 쓰레기통, 물고기 뼈와 같은 개체 범주로 대거하는 것은 고양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착하지 못하므로 태그는 이미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이미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발명이나 발견은 가치가 없는데 누구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 혁신은 알려진 것으로부터 단지 다음 단계만 가능하게 하고 그 문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청한다.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거나 관행을 벗어나는 혹은 비현실적인 발명은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아직 발명되지 않은 필수적인 재료나 중요한 시장 또는 적절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생태 환경이 따라잡을 때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레고르 맨델의 1865년 유전 이론은 옳았지만 35년 동안 무시되었다. 자, 일단 33번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4번 We're only one step away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생물학자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문제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의 설명 역시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발견은 얼리 어댑터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십 년 후 과학은 맨델의 발견이 답할 수 있는 긴급한 질문에 직면했다. 이제 그의 통찰력은 단 한 걸음만 떨어져 있었다. 서로 몇 년 간격으로 세 명의 다른 과학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맨델의 잊혀진 연구를 재발견했는데 물론 그 연구는 줄곧 그곳에 있었다. 이 글 33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맨델의 유전 이론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이해하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즉, 맨델의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생태 환경이 따라잡게 되면서 맨델의 통찰력은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거나 비현실적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하거나 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단 한 걸음만 떨어져 있었다. We're only one step away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빈칸에는 5번 Places did not travel well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화가들이 항상 특정한 장소를 그것의 거주지에서 벗어나게 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왔지만 그림은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상대적으로 운반이 어려웠고 단품 수주 생산이었다. 사진의 증가는 특히 신문, 전기관의 물, 책 그리고 광고에서 사진의 기계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한 1880년대 하프톤판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사진은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하게 되었고 이제 세계는 이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나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한 그림으로만 사용되었던 인물, 풍경, 사건들을 무제한의 양으로 제공받았다. 자본주의가 세계를 백화점으로 정리함에 따라 표현물의 확산과 유통은 극적이고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세계적 규모를 달성했다. 점차 사진은 세계를 가시적이고 미적이며 탐나게 만드는 값싼 대량 생산품이 되었다. 경험들은 그것을 저렴한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대중화되었다. 가볍고 작고 대량으로 제작된 사진은 장소의 시공간적 순환을 위한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 글 34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사진이 나오기 전 화가의 그림을 통해 특정한 장소를 경험하는 것은 제작, 운반, 대량 생산의 측면에서 제약이 많았으나
사진의 증가로 인해 인물 풍경 사건의 경험이 저렴하게 무제한의 양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대중화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즉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장소의 시공간적 순환, 즉 언제 어디서든 그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Places did not travel wel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직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의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용과 이용은 여전히 많은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이들 요인에는 대면 관리 관행에 대한 관리자의 의존, 조직 내 재택근무 교육 부족, 유연한 직장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와 불편함, 그리고 재택근무가 조직의 최종 결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에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업무적 특성이 재택근무에 가장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글로벌 노동력의 확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욕구의 증가는 지배적인 노동력 개발로서 재택근무에 대한 현재의 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출 많은 요인 중 세 가지에 불과하다. 특히 더 낮은 시설 비용, 증가된 직원의 유연성,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하여 조직 비용 절감에 대한 영향과 함께 재택근무는 점점 더 많은 조직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35번의 출제 의도는 무관한 문장찾기입니다. 재택근무 프로그램은 많은 조직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제한 요인들로 인해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많은 요인이 재택근무에 대한 장벽을 점차 낮출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3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직관적인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삶과 연구의 유용한 특징이지만 그것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일반화를 고정관념화하는 경향에 있어서와 같이 많은 대가를 수반한다. 시달락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함축을 불러일으키는데 즉 그것은 부정적인 편견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실 고정관념은 원칙적으로 모든 다른 일반화와 다르지 않으며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일반화가 반드시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A 단락입니다. 직관적이고 빠르게 우리는 사물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 기초해 정신적으로 그들을 그룹으로 분류하며 그것이 고정관념의 기초이다. 그 후에야 우리는 사물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정도와 중요성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조사한다. 또는 조사하지 않는다. B단락입니다. 우리의 뇌는 대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을 효율적이고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고정관념이 진정 위험한 것은 그것들의 부정확성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 생각할 시간이 충분할 때조차도 그것들의 유연성 부족과 유지되려는 경향이다. 이 글 36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직관적인 능력이 유용하지만 대가를 수반한다는 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함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관적이고 빠르게 차이가 있는 것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고정관념의 기능적 효율성을 설명하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A에 언급된 점을 did task로 지칭하며 고정관념이 진정 위험한 것은 그것의 부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유연성 부족과 유지되려는 경향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B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영양분이 제한적일 때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 반응을 보인다.
정원사는 노란 잎을 영양 부족과 비료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도 있다. 시달락입니다. 그러나 식물에 보충하는 미네랄을 공급해줄 관리자가 없다면 그것은 더 먼 토양에서 구하러 다닐 수 있도록 뿌리를 증식하거나 길게 늘리고 뿌리털을 발달시킬 수 있다. 식물은 또한 영양 혹은 자원 가용성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변화의 역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사용할 수 있다. 비단락입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식물은 공간과 시간 모두의 측면에서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거에 다양한 영양소 가용성을 경험한 식물은 잎 생산 대신 뿌리 길이를 연장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A단락입니다. 반대로 영양분이 풍부했던 이력을 가진 식물은 위험을 회피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식물은 성장, 생존, 번식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나 불균형에 반응하는 동시에 귀중한 에너지의 손상과 비생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 이 글 37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식물이 영양분이 제한적일 때 보이는 적응 반응을 말하며 정원사의 예를 드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정원사와 같은 관리자가 없으면 식물이 뿌리를 증식시키는 특성과 영양 혹은 자원 가용성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변화의 역사에 대응하기 위해 기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C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분야의 연구가 식물은 공간과 시간 모두의 측면에서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인 B가 오고 앞서 언급한 영양분이 제한적일 때와 반대로 영양분이 풍부했던 이력을 가진 식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 B, A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은 음악이 제작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소리의 디지털화, 즉 그것의 숫자로의 변화는 음악 제작자들이 기존의 작업을 되돌릴 수 있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원본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소리를 비틀고 구부려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되돌리기 기능은 실수를 훨씬 덜 중대하게 만들어 창작 과정을 촉발하고 일반적으로 더 실험적인 사고방식을 장려했다. 자, 일단 38번의 정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는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조작될 수 있어서 편집 과정을 크게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예전의 편집 과정은 음성 녹음 테이프를 물리적으로 자르고 합쳐 잇기 위해 면도기 칼날의 사용을 수반했지만 이제 그것은 컴퓨터에 기반한 순서기 프로그램의 커서와 마우스 클릭을 수반했고 그것은 분명 시간을 덜 소모했다.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의 조작은 이진법의 정보를 재프로그램하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편집 작업은 1000분의 1초의 정밀도로 수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매우 작은 수준의 접근은 무음 지점에서 트랙을 결합하는 것과 같은 조작의 흔적을 숨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든 동시에 돌릴 수 있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조작할 새로운 가능성을 내놓았다. 이 글 38번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문장 넣기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의 조작으로 인해 편집 작업이 1000분의 1초의 정밀도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정밀도가 5번 다음 문장의 This Micro Level Access로 이어져야 5번 다음 문장에서 다루는 매우 작은 수준의 접근이 가져온 발전에 관한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재료와 기법에 대한 더 깊은 친숙함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에 도달하는 데 흔히 유용하다. 예술 작품의 제작을 인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 화가가 다양한 종류의 물감을 섞는 방식이나 이미지 편집 도구가 작동하는 방식과 같은 것에 관한 자세하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물감으로 작업하는 것과 이미징 앱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일 뿐이다. 자, 일단 39번의 정답은 3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우리가 소비자 이미징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마도 포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 뿐 아니라 물감과 붓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재료와 기법에 대한 더 깊은 친숙함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에 도달하는 데 흔히 유용하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예술 재료나 도구가 예술 창작을 위한 그것의 고유한 도전과 행위 유발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은 흔히 예술가들이 특정한 예술적 효과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또한 예술작품 그 자체로 구현된 특정 재료와 도구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예술가의 시도 성공에 관심이 있다. 이글 39번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문장 넣기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재료와 기법에 대한 더 깊은 친숙함이 작품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면 예술 작품의 제작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세하고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컴퓨터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과 물감과 붓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이라는 3번의 앞 내용과 3번의 뒤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예술 재료나 도구가 각각의 도전과 행위 유발성을 동반한다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정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소설을 위한 연구는 문서로 덜 기록된 일반적인 사람, 사건 또는 장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소설은 역사적인 맥락을 재창조하는 일상적인 상황, 감정,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 소설은 역사가들이 밝혀낼 수 있는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사실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사건, 상황, 문화에 대한 더 명확한 표현을 제공하는 설명을 제공한다. 소설은 과거의 색채, 소리, 드라마를 더하여 이 과거의 부분들을 지어내기까지 한다. 그리고 로버트 로젠스톤은 지어내는 것이 역사 영화의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고 주장한다. 소설은 역사 자료가 없어서 전혀 표현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부를 사용자들이 보도록 해준다. 실제로 길덴 세베이는 이 역사 소설 제작자들이 엄격한 학술적 기준을 고수했다면 많은 역사적 주제가 적절한 증거가 없어서 탐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역사소설은 전문적인 역사의 정반대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대중역사학자와 대중관객이 모두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과거에 대한 도전적인 표현으로 여겨져야 한다. 요약문입니다. 역사소설은 불충분한 증거를 사용하여 과거를 재구성하지만 그것은 매력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이글 40번의 출제 의도는 요약문 완성입니다. 역사소설은 비록 적절한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과거의 상황, 사건, 문화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과거의 일부를 보고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에 들어갈 말은 불충분한, 그렇죠? insufficient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B번에 들어간 말은 풍부하게 할, in rich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대부분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것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어디에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을 보통 맥락 정보라고 하는데 맥락은 그 내용에 대한 기억과는 다른 기억 절차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맥락을 기억하지 않고 내용을 기억해두는 것은 지극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한 영화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분은 그것이 끔찍하다고 들었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그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만 맥락은 잃어버린 것이다. 맥락 정보는 흔히 내용보다 잊어버리기 더 쉬우며 그것은 다양한 기억 착각의 근원이다. 예를 들어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주제에 대한 확실한 금전상의 이익을 지닌 사람이 쓴 설득력 있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국에 독자의 태도는 대체로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왜일까? 독자는 그 주장의 내용은 기억하겠지만 그 출처, 즉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지식의 출처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쉬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 41번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 제목 추론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부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맥락 정보는 내용에 대한 기억과는 다른 기억 절차로 다루어지기에 맥락은 있더라도 내용은 기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 기억이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는가? Learn nothing in school, how memory tricks you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문맥 속의 어휘 추론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식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맥락이므로 E의 챌린징은 이지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단락입니다. 7월에 도시 사람들은 흔히 산에서 휴식하고자 벗어났다. C는 아직 그것을 몰랐지만 막 일생의 경험을 하려는 참이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내가 마치지 못한 일과 내가 내지 않은 납부 고지서 뿐이야 라고 시아는 친구이자 의사인 알렉스에게 전화로 투덜거렸다. 시안이 걱정되어 그는 자네는 여러 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어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의학치료를 받으러 내게 오게 라고 말했다. D단락입니다. 이 제안을 듣자 시안은 고맙네만 나는 내게 필요한 꼭 맞는 치료를 알고 있네 라고 답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읽었던 빈센트 산 등산에 관해 말했다. 알렉스는 여름에조차 등산은 위험할 수 있네 안전점검표를 잊지 말게 라고 걱정스럽게 주의를 주었다. 친구의 말에 따라 그는 야영 장비에 보호장구를 추가했다. 시아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에 끈을 묶었다. 그는 자기게 토비와 함께 문을 나설 때 새 등산용 지팡이를 거의 잊을 뻔했다. B단락입니다. 몇 시간을 등산한 후에 시아는 빈센트산 정상에 이르러 짜릿함을 느꼈다. 토비가 짖기 시작하자 시아는 돌아서서 녀석이 커다란 연못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정말 멋지고 고요한 곳이군 이라고 시아는 머릿속으로 속삭였다. 나무 사이에서 그는 최근 몇 주간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다가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시아는 불안해졌다. 잠을 이룰 수 없어 그는 녀석아 이리로 오렴 하고 자신의 동반자에게 소리쳤다. 그는 밀려드는 두려움을 무시하려는 노력에서 그 개를 꼭 안았다. C단락입니다. 시안의 삶에서 가장 긴 듯 느껴진 밤이 지나고 하늘은 마침내 아름다운 분홍색조로 변해 따뜻한 햇볕이 그의 주위를 비쳤다. 그는 산 공기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즐기면서 장비를 꾸렸다. 토비가 활기차게 야영지 옆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시안은 그런 밤을 버티고 나서 내 녀석도 나만큼 신이 나는 모양이구나 라고 말했다. 시안은 새로워진 기쁨의 느낌을 안고 산에서 내려갔고 내 치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어 라고 탄성을 질렀다. 4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안이 친구이자 의사인 알렉스에게 전화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알렉스가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치료받으러 오라고 말하는 내용의 A 다음에는 그러한 친구의 제안 대신 빈센트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마음먹고 토비와 함께 집을 나섰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등산하고 풍경을 즐긴 후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을 보내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아침이 되어 화창한 날씨 속에 장비를 챙겨 산에서 내려와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꼈다는 내용의 C로 마무리되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지칭 추론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미추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D, E는 모두 씨안을 가르치지만 C는 토비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45번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세부적 사실 파악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에서 밤이 다가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밤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다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3년 9월 6일 실시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 9월 평가원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영역 정답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